미세하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멍이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많이 내려서 종아리 쪽까지 멍이 많이 들었죠. 확실히 허틈이라고 허벅지 틈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허벅지 둘레도 한 57에서 54 정도로 줄었었어요. 갓 3일 정도가 지났는데 멍도 갑자기 이제 막 들기 시작하고 안녕하세요. 뽀티TV 명입니다.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한 지 이제 10주 정도가 됐어요.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우선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보면 좀 전체적으로 짧은 바지를 되게 많이 입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상체에 비해 하체가 너무 이제 튼실하기도 하고 라인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스키니 같은 이제 바지를 입으면은 너무 안 예뻐서 항상 반바지를 입어서 다리에 굴곡을 좀 보완하려고 많이 했었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전신 사진이 많이 없어요. 웬만한 전신 사진 대부분 약간 옆모습이라든지 좀 다리 각도를 다리가 얇아 보이는 그런 포즈들을 많이 했었었죠.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더라도 이 다리 라인에 울퉁불퉁한 라인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이 승마살 허벅지 바깥쪽 살이 그게 다리를 진짜 짧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진짜 라인 안 예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게 됐고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변화가 없기는 했어요. 무릎 쪽 붓고 그리고 막 다리는 너무 무겁고 아프고 너무 그냥 불편했거든요. 3일 정도가 지났는데 멍도 갑자기 이제 막 들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양말을 혼자 이제 쭈그려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짐바가 양말도 신겨주고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. 바늘로 탁 치면은 그냥 뻥 터질 것 같다고 엄청 부었었거든요. 아, 이제 14일 차 사진이에요. 보면은 미세하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멍이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종아리 쪽까지 멍이 많이 들었죠. 그리고 이때 실밥 제거했고 제가 이제 14일 2주나 됐는데 수술 전 체중이 거의 60kg였는데 실밥 제거할 때 거의 1kg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. 1kg도 안 빠졌었죠. 근데 이제 지방을 제가 3100 정도를 뺐는데 근데도 고작 체중이 한 1kg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. 그래서 영양 상담도 하고 다이어트 약도 처방받고 이제부터 식이조절 정도 다이어트 시작했었죠. 그러고 나서 체지방이 갑자기 한 키로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수술 후한 달인데 확실히 허틈이라고 허벅지 틈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허벅지 둘레도 한 57에서 54 정도로 줄었었어요. 같은 레깅스인데 라인은 좀 다르죠. 그리고 수술하고 지금 2개월 차서 해주는 이제 고주파, 엔도, 카복시 등등 이제 후관리를 받고 나니까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허튼도 더 보이고 몸무게도 줄고 너무 좋았죠. 근데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사진으로는 100% 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인도 점점 정리가 더 되고 있고 아주 미묘하게 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저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도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됐지만 앞으로 허벅지 라인이 더 예뻐질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후기 계속 올릴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